문학계의 별로 불리는 작가 하퍼 리가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국민소설로 평가받는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하퍼 리의 팬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입니다.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. 토키오의 마킹벌즈, 즉 앵무새 죽이기란 책으로 문학계에서 이름을 날린 작가 하퍼 리가 오늘 별세했습니다. 하펄리가 쓴 소설인 앵무새 죽이기는 즉 인종차별이라는 의미로 어린 여자아이의 시점에서 바라본 인종차별과 그 당시 흑인이 차별을 받아온 문제점을 다룬 내용입니다.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지난 1960년에 출간돼 4천만 권 이상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2년 후인 1962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오스카의 8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. 그 후에 하펄리는 지난 2015년 파수꾼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소설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 속편으로 인종차별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그녀의 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. 아, 제가 앵무새 죽이기보다는 파수꾼이 더 기억에 남고 앵무새 죽이기는 고학년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학교,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일 정도로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고학년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다 읽는 책인데요.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. 미국 문학계의 그 별이 사라졌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미디어도 있고요. 한인타운의 한 서점을 찾았을 때 앵무새 죽이기 소설이 중앙 책꽂이에 진열돼 판매될 만큼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서점 주인은 하펄리 소설을 좀 더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 앵무새 죽이가 더 좀 더 이슈를 일으켜 갖고 많이 나갔어요. 요즘 또 새로 부각돼 갖고 다시 한번 더 판매되고 있는 책이에요. 작가 하펄리의 팬들은 문학계의 전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의 인종차별에 대해 다른 소설은 마음속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작가 인생에서 한 권 책 가지고도 네 그렇게 큰 명성 쌓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네요.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더 작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작가 하펄리는 지난 2007년부터 알라바마주 먼로빌 요양원에서 지내오다 오늘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두 편의 소설은 팬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. LA 팀프레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